네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터령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체육관에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. 4월 6일이죠.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셔서 체육관을 2주 동안 닫고요. 4월 6일부터 이제 또 관원분들이 오셔서 운동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청소를 하려고 나왔어요.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취소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 4월 6일이죠. 4월 6일부터 이제 회원분들 오셔서 운동하실 수 있게 뭐 방역하고요. 그다음에 청소 좀 깔끔하게 좀 해놓으려고 체육관에 다시 왔습니다. 자, 방역을 하기 위해서 이거 쿠팡, 이거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. 제일 빨리 오는 거 구매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1리터 들어있는데, 이 피크린 마스터, 이거는 되게 좋은 게 포도상극균, 그것도 이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 1리터를 64리터에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더라고요. 요거 구매처는 제가 밑에다가 더보기란에다가 작성해 둘게요. 요 정도로 놓고, 일단은 요거로 한번 싹 깨끗하게 한번 밀어주고요. 머리카락이라든지 그런 큰 것들을 요걸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매트도 깨끗해지는데 하체 운동도 돼요. 좋아, 좋아. 하체. 자, 힘들어. 자, 이제 물걸레질은 싹 했고요. 이제 소독, 방역할 수 있는 이 소독 약품을 뿌릴 겁니다.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, 이 딱, 이렇게 뿌리고요. 분사하고 자연 건조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대요. 그래서 정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뿌린 다음에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는데,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뿌리시고 자연 건조를 하시면 코팅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체육관 구석구석에 이렇게 매트도 그렇고요.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회원님들이 운동하실 수 있도록 일단 매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트는 다 했고, 웨이트 기구들도 해야 되겠죠? 저희 체육관에 이렇게 웨이트 할수 있는 공간들도 있습니다. 샤워실 역시 손잡이가 중요해요. 손잡이 주고, 전국에 계신 체육관 관장님들 힘내시고요. 우리 같이 또 이겨내봅시다. 화이팅! 코로나 조심하시고, 화이팅!